주력 타입 84A 타입입니다. 자, 지금부터 보실 건 492세대를 차지하는 84A 타입입니다. 가장 세대수도 많고 아무래도 주력 타입이죠. 주력 84A 타입 현관 입구입니다. 현관 입구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된 신발장과 대형 거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바닥도 요거 이탈리아산 타일 되어 있고요. 여기 엔진헤드 스톤은 여기 발 디딤판은 엔진헤드 스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열어보시면은 한쪽은 그냥 우리 평범한 일반적인 신발장이 되어 있고요. 밑에 우산 꽂이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 열어보시면 신발장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렇게 스윙이 되는 신발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 놓으시면 상당히 수납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발 많이 수납 가능하고 또 필요한 신발 꺼내기도 쉽죠. 이렇게 이쪽 면에서 꺼내다가 이쪽 반대쪽에 있네 이러면 꺼내서 반대쪽에 신발 꺼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신발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도 이렇게 신발 갖다 젖은 거 이렇게 임시로 여기서 말려서 들어갈 수 있도록 신발 거치할 수 있는 게 또 들어가 있죠. 그리고 3년동 중문 전 세대가 다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입구 딱 들어가시면 벽지가 아니에요. 여기 다 보면 이렇게 아트 판넬 그 다음에 인테리어 시트지 이런 걸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나무의 질감을 많이 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화성 다크드림 84A 타입의 특징이 나무의 질감을 상당히 많이 살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우측에 보시면 첫 번째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 같은 경우에도 이탈리아산 타일을 다 썼다고 하고 바닥도 난방이 다 들어옵니다. 바닥 난방 다 들어오고요. 여기 욕실 선반 젠나에도 다 엔진헤드 스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샤워 부스가 욕실에 들어가 있어요. 84A 타입은 샤워 부스가 공용 욕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부스 프레임도 검은색으로 다 돼 있고 이 안쪽에 선반형 여기 안쪽에 수전도 선반형 수전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해바라기 샤워기, 우리 레인 샤워기라고도 하죠.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현관 맞은편 두 번째 침실입니다. 내부 이렇게 반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이 상당히 넓습니다. 방이 상당히 큼직큼직하고요. 이렇게 창도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어서 개방감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넓고 쾌적하다는 느낌이 드는 내부네요. 안쪽에 보면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붙박이장도 확장 시 무상이기 때문에 거의 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붙박이장을 열어보시면 붙박이장도 상당히 큼직큼직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붙박이장 문짝 4개를 열면 한쪽은 상하로 이렇게 옷을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한쪽은 그냥 긴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코트 같은 걸 거시거나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이 장을 안 쓰신다면 뭐 이불 같은 거 차곡차곡 계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이 상당히 넓어서 자녀방으로 쓰기에는 뭐 너무 넓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애들 방 쓰기에는 상당히 넓은데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상당히 크게 넓게 빠졌습니다. 자, 다음 보시고 거실입니다. 거실 바닥 보시면 바닥이 강화된 세대예요. 그래서 타일로 들어가 있는데 보통은 바닥 강화를 하게 되면 포세린 타일, 유광이 있는 타일로 들어간 경우가 많죠. 여기는 무광으로 된 까칠까칠한 느낌의 바닥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특이해요. 이런 바닥재가 들어간 경우는 많이 없는데 이 바닥재가 실제로 보니까 유광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납니다. 여기 보시면 상부에도 전부 다 이렇게 우물천장 들어가 있고 간접등 기본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바닥 타일과 간접등이 매치가 되다 보니 인테리어를 되게 많이 한 집 같아요. 그러니까 양산형으로 나오는 우리가 기본 인테리어가 아니라 인테리어를 손수 돈을 들여서 새롭게 자기 취향대로 좀 고급스럽게 바꾼 세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아트월 타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작은 타일 이렇게 붙여서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 타일도 전부 이탈리아산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산 세라믹 타일이 다 들어가 있고 대형 타일이 보관 문제라든지 이거 들고 나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공비도 비싸고 상당히 좀 고급 자재인데 이런 세라믹 타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짝에서 붙이면은 그 통일감이 좀 없는데 이건 대형이기 때문에 이 무늬 자체가 한쪽 면이 다 통일감이 있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일체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렇게 대형 타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하고 아트월 그 다음에 우물천장까지 그래서 변화를 준 거는 바닥 타일밖에 없는데 전반적으로 느낌 자체가 상당히 럭셔리한 느낌을 줍니다. 발코니 샤시는 까만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발코니 샤시는 까만색의 프레임이 들어가 있고요. 똑같이 LG 진 샤시 롬첼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실 방을 말고 거실과 복도에는
여기는 벽지를 거의 사용을 안 했어요. 여기 보시면 다 아트판넬입니다. 이쪽 주방 옆쪽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다 아트판넬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트판넬의 무늬도 실제로 질감이 느껴지는, 뭐 질감만 프린팅해 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올록볼록 질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트판넬의 무늬가 여기 안쪽 냉장고장까지 연결돼서 냉장고장 옆에 있는 이 서랍장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체감을 많이 받을 수 있네요. 그 천장에 보면 이렇게 나무로 템바보드가, 사각 템바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각 템바보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 또 조명도 다 들어가 있죠. 아마 식탁 녹으면 식탁 등으로 사용이 될 텐데 이런 템바보드가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공간이 분리도 되고 주방과 거실이 분리되는 느낌을 주죠. 집안 전체에 나무의 질감을 주려고 노력을 했고 또한 럭셔리한 느낌이 나무에서 함께 연동돼서 나타나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부장도 보시면 상부장 무늬도 이 벽면과 또 저기 냉장고장과 연결되는 동일한 느낌의 질감으로 다 통일화 있게, 통일성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판도 엔지니어 스톤 다 들어가 있죠. 이 엔지니어 스톤도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정말 손볼 거 없이 기본 인테리어가 뭐 양산형 아파트보다 좀 더 수준이 있는 느낌이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인덕션이라든지 여기 광포분도 다 기본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상부장 제가 열어봤습니다. 상부장 열어도 상부장이 휙 열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꺾여서 한번 위로 올라갑니다. 이것도 다 독일산 하드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독일산 하드웨어가 들어가 있어요. 상당히 내구성도 좋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럭셔리하게 닦이는 감이 이렇게 쾅 그린 게 스무스하게 닦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럭셔리하네요. 스무스. 주방의 모양은 이렇게 디귿자 모양 주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디귿자 형태의 주방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간 활용도도 좋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바깥쪽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아일랜드 스탁처럼 이쪽에서 조리를 하면서 가족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여기 조리를 하고 이쪽에서 설거지까지 디귿자가 동선이 상당히 잘 나오죠. 자,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도 내부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넓지는 않아요. 다용도실 넓지는 않고 이 안쪽에 넓이나 봤을 때 타워형으로 그 건조기와 세탁기 충분히 쌓으실 수 있을 만한 공간입니다. 자, 침실 3입니다. 침실 3도 상당히 넓어요. 넓어서 아, 여기는 다 방들이 크게 빠졌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인면 분할창 들어가 있고요. 근데 반창이라서 중간에 이렇게 반창인데 반보다 3분의 2창 정도 되겠네요. 전체 벽면 3분의 2 정도가 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대피 공간도 있어요. 대피 공간 이렇게 들어가면 대피 공간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안내 드릴 곳 안방입니다. 안방도 엄청 넓습니다. 이게 4베이 구조에서는 안방이 이렇게까지 넓긴 좀 힘들죠. 근데 여기는 3베이 구조다 보니 안방이 상당히 넓습니다. 안방이 넓어서 많은 세대에서 붙박이장을 설치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다 수납 공간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고 안방도 저기 붙박이장 설치하셨다 공간이 나와 있죠. 여기다 붙박이장 설치하는 세대가 뭐 거의 대다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붙박이장 아니면 기존 장롱을 갖고 오신다면 설치하겠지만 아니라면 붙박이장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붙박이장 옵션으로도 있고 요즘에는 붙박이장 뭐 사제로도 많이 하시죠. 굳이 옵션 안 하셔도 뭐 한샘이라든지 뭐 NX 이런 거 많이 설치를 하시는 편입니다. 안방 안쪽으로 딱 꺾어서 들어가면 파우더룸, 드레스룸, 그다음 부부 욕실 이렇게 세 개의 공간이 나옵니다. 파우더룸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렇게 은은하게 노란색 불빛이 나오는 스마트 조명이 들어가 있고요. 이 상판 엔지니어 스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이 문을 열면 안쪽에 이렇게 다 수납장이 다 들어가 있네요. 뭐 티셔츠나 이런 거 여기서 켜켜이 개놓지 않을까 싶네요. 다른 거 놓을 수도 있겠는데. 네, 여튼 하단에 장을 열어보시면 수납할 수 있도록 수납장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드라이기 들어갈 자리죠. 뭐 이런 것들 돼 있고요. 반대쪽 열어보시면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이 아까보다 조금 커졌어요. 그래도 드레스룸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옷장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크스 클로젯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쪽에도 시스템 가구가 하나, 둘, 세 개가 설치된 기역자 모양의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 앞은 이렇게 까만색으로 이렇게 프레임이 무늬되어 있고요. 유리는 불투명으로 되어 있어서 좀 깔끔한 느낌을 주네요. 안쪽은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전반적으로 좀 깔끔하고 럭셔리한 느낌을 주려고 노력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타일도 전부 다 약간은 금빛이 살짝 도는 골드 느낌이 살짝 나는 마치 여기 형상이 이렇게 금맥이 타고 가는 것 같은 지금 카메라의 색깔 뭐 하고 눈하고 색깔 눈에서 본 색깔하고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상당히 약간은 노르스름한 약간 황금빛이 살짝 도는 타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난방도 다 되고 하기 때문에 뭐 물 같은 것도 잘 마르고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